벌어져 있기 때. 그래서 뒤에 스트라이크만 많이 나오면 너무 빨리 따라잡아서 11점 정도 네. 스트라이크 하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자, 새로운 이변이 탄생할지. 신동. 자, 떨리네요. 던져졌어요. 아, 가운데. 자, 던져졌어요. 아, 너무 꺾였어요. 진짜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던져졌죠. 네. 그래서 엄지에서 타이밍이 안 나오니 이제 회전도 약해지고 원하는 곳으로 잘못 던지게 돼서 그렇게 7핀이 네. 남게 됐죠. 자, 양세형 좀 어려운 그렇죠. 핀이 7개나 서 있으면 10개 다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힘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자, 양장 던져줘요. 여다리.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은 좀 좋았는데 힘이 조금. 그렇죠. 이게 양세형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파워가 약한 거죠. 피드 회전이 약하다 보니까 저 핀이 많이 서 있는 경우에는 좀 힘들죠. 자, 이제 기회는 빅스에게 갑니다. 라비. 기회 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치면은 10점으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38대 28로. 자, 과감하게 밀어넣었거든요. 라비 들어가요. 하나. 라비 들어가요. 네, 아쉽죠. 약간 회전력이 부족하니까 볼 리액션이 부족해서. 자, 이제 캐니. 자, 스피어처리를 가볍게 밀어넣고요. 하나 들었죠. 이렇게 되면 1점 탑니다. 1점 차. 아직 빅스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렇죠. 분위기를 탑니다. 자, 신동. 자, 얼굴이 좀 하얘졌거든요. 본인의 전 지금 플레이는 잊어야 돼요. 그럼요. 자, 전 플레이 냉정해져야 잊어야 됩니다. 돼요. 볼링은 자, 냉정하게 신동 결승전입니다. 아, 거만입니다. 자, 타이밍이. 11살 때부터 불륜을 했다는 게 믿어질 정도로 방금 샷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우리 아이돌 아이의 표정, 이 표정이 나와야 돼요. 예, 결승전의 스트라이크, 첫 스트라이크. 자, 표정 봐요. 아,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과감합니다. 아, 언제 내가 세 핀을 때렸냐 할 정도로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그리고 힘 봐요. 모든 공이 하늘로 치켜 올라가는 그렇죠, 멋진 그렇죠. 모습. 옛날 웨이브까지.